방탄소년단 BTS가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며칠 전에 공개한 신곡 버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뮤직비디오가 하루도 안 돼 1억 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And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Dynamite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BTS는 자체 최다 수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처음 후보에 오른 탑셀링 송과 탑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수상한 겁니다. 특히 온라인 영향력 등이 반영되는 탑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2017년 이후 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BTS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겠다며 발표한 첫 영어 싱글곡입니다. We wanted to share some fresh energy with everyone through Dynamite. We think this award is proof that we achieved that goal. So a big thank you.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뮤직비디오는 8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And performing their new single, Butter. Here is BTS! BTS는 오늘 시상식에서 지난 21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의 첫 무대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버터는 뮤직비디오 공개 하루도 안 돼 유튜브 1억 뷰를 넘겼고 트위터에선 발매일 전후 한 달 동안 3억 건의 트윗을 기록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